비례대단으로 이사장이신 우리 전임감님께서 부축사님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칭화대 교수님이시고요. 수원 도학의대 교수님 이야기 마신데 박수 한번 크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시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중미래재단 이사장 정인갑입니다. 사단법인 아문화생활스포츠협회의 창립식에 참가하여 축사를 할 수 있을 때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한중미래재단과 저 개인을 대표하여 사단법인 아문화생활스포츠협회의 창립을 중심으로 축하하며 열렬히 환호합니다. 저는 북경에서 32년간 생활하며 북경 조선족의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조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 9월 14일 북경시 역사상 최초로 거행된 조선족 체육운동회의 첫 창시자였고 지금도 그 운동회는 지속되고 있으며 북경시 조선족 대학생, 한국 유학생, 북한 유학생을 한두에 어우르는 운동회도 5년간 조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포츠에 대해 많은 새로운 인식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 사상, 이념, 종족, 국적을 떠나 모든 사람을 한두에 어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형식입니다. 또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본연의 의미 외에도 스포츠는 사람들이 마음을 응집시키고 단결하며 낙관주의 정서를 보양시키고 사람들을 고무하여 인생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하는 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는 매우 이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 문화, 이념이 서로 다른 인간을 한데 오르고 소통시켜 공존하고 공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사업이 우리 절박한 의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는 생활스포츠는 나의 친구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이런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문화의 주체는 제한중국 동포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수없이 조직했는데 이 다문화의 중국 동포가 100분이 50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벤트에 가보면 100분이 95, 심지어 100분이 99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다문화의 주체는 제한 중국 동포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의 일을 잘 하려면 우선 제한 중국 동포를 잘 조직하고 단결시키며 그들이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 사이 제한중국동포는 이 면에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과가 미비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다문화스포츠협회가 이 짐을 짊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짊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이 창립대회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축원하고 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예인 대표로 우리 심양웅 선생님 모셔서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크게 축하드리겠습니다. 불안만에서 뵀던 얼굴이라 여러분 친숙하시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훈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다문화 스포츠 이 창립 행사를 위해서 오신 여러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강도 선생님과 또 북경에서 많이 예를 쓰신 그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고무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용오릉 연예인 축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규 총무와 저기 모두 이 단원들이 있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녁에도 오시고 오늘 저녁에도 오시겠지만 KBS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거에서 최영장군도 나오는 서인섭 씨, 또 그 아주 제일 대신으로 나오는 김진태 씨, 그다음에 그 정도전에 그 가속으로 나오는 이춘식 형, 모두 이 용인 연예인 축구단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오름 연예인 축구단을 만들고서 용띠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또 용인 용오름 축구단을 창단하고 2년째 또다시 이 다문화 이 스포츠가 창립되게 됐습니다. 제 나라는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백제 고구려가 있지만은 잃어버린 왕국 가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김해의 금관가야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인도에서 허왕후가 배를 타고 망명을 해서 김수로왕과 결혼해서 찬란한 김해 금관 문화를 꽃피운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장인의 묘가 춘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금 다문화 가정 출신의 그 아들이 지금 세계 유엔의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고향은 산동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까이서 또 멀리서 다문화 가정을 포용해서 우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또 코리아 한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포츠 중에서도 아마추어 스포츠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최초의 프로축구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호지의 고구입니다. 그는 공을 잘 쳐서 대신 됐지만 그 사람 인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송강을 뭐 다 그 말하자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 호걸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스포츠는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원 패밀리 한다가 하느님 앞에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뭉쳐서 마치 저 땅 속에서 터져오르는 그런 그 화산의 폭발과 같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시는 초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예인 리플 중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재입니다.